저는 지금 뭐라 하죠? Next to me 기념 반팔티를 만들고 있어요. 사실 애티튜드까지 만들었는데 한 번에 제작을 맡기려고 Next to me를 만들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오스 있잖아요. 완급 조절이 중요해요. 한 다음에 이렇게. 아,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아유, 나이 먹으신 형은 좀 가만히 계시고. 이렇게 하는 거예요, 형님아. 네,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. Look at my bounce, look at my bounce, look at my wavy bounce, how it moves. Look at my bounce, look at my bounce, look at my wavy. 안 놀랐네. 이게 넥스트미랑 또 다르다 보니까 카메라 찾는 게 다시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이 바운스 첫째 날이니까 앞으로 있을 바운스 무대도 많이 열심히 멋있게 준비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하이, 나는 배현준. 내가 배현준. 내가 배현준. 그럼 너가 해. 오랜만에 팬미팅이잖아, 팬미팅. 그래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막상 가면은 긴장하다가 금방 시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미리 보트랑 어떤 얘기를 나누고 할지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보트 머리핀도 차고 준비 완료됐는데 빨리 오랜만에 미니 팬미팅 하는 거라서 빨리 보트 만나러 가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요. 지금 달려가겠습니다. 그 작년 여름에 미니 팬미팅을 했는데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는 올해 하게 돼서 거의 1년 만이잖아요.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한층 더 성숙해진 ATBO의 모습에 아주 푸른톡 빠져줄 준비하시라고요. 탑승하세요. 너 이거 먹었어? 아까 미니 팬미팅 오면 마실 수 있었는데 뭐 마셨어? 아이스 아메리카노? 청포데이드? 아니 내 사랑 말고. 메라야,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셨어? 아이고 예쁘네. 이곳은 인기가요 바운스 한옥 현장입니다. 오늘 응가 오자마자 딸바를 받았거든요. 근데 딸바를 받았는데 빨대가 누가 훔쳐간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검은색 빨대를 꽂았는데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. 빨대가 전용 빨대가 아니다 보니까. 그래서 어떻게 뚫었냐 궁금하시죠? 바로 보트분들의 힘을 담아서, 사랑을 담아서 뚫었습니다. 그래서 덕분에 마시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둘 다 N이거든요. 그냥 보여드립시다. 네. 그냥 이거를 평생 먹어야 된다, 이것만 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걸 못 잡으면 평생 못 먹는다 생각해요. 파스타. 아, 이러면 안 돼. 나 평생 못 먹는 거야. 라면. 먹어봐. 나 라면 평생 못 먹어. 똥. 아니요. 평생 똥을 먹어야 돼. 똥을 먹어. 저요? 그냥 나시만 입고 있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가리고 있는 중이에요. 진짜 오랜만에 디올이 진짜 그 모습들을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봤어요. 근데 그때가 벌써 다들 19, 18 이때니까 벌써 제가 21살이잖아요. 아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 진짜 시간이 빠르구나 라는 것도 있고 그게 조금 새삼 신기하다. 내가 진짜 앳되었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 세상 신기했습니다. 네, 드디어 인기가요 이제 마지막 방송을 마쳤는데요.
진짜 이번 활동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믿기지 않고요. 그만큼 보트와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우리 보트 다음 활동도 기대해주세요. 사랑해요. 계속 어? 눈 마주치고. 아니야? 내가 다 봤는데! 넌 내 거다. 우선 이렇게 오늘 막방에 와주신 보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 함께 달려온 우리 멤버들 멤버들에게도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? 오늘 막방이야 메라야. 메라야 뭐라고? 진심이야? 너 그렇게 너 나와 함께한 시간이 밥값이 얼만데 나와 함께한 시간이 밥값이 커피값이 얼만데 너 지금 그 말을 함부로 한다고? 너 되게 실망이다. 진짜 갈 거야? 안 갈 거지? 그래. 똥개. 아까? 다음. 아까는 아닌데. 안 넘어. 잘 자라 우리 똥개. 잘 자라 우리야 기대지. 잘 자라 우리야. 아빠 아빠? 아빠 보고 싶다. 올라오기 전에 너무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한 마지막인 만큼 진짜 푸시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3집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, 2집보다는 제가 좀 성장했다는 게 느껴져서 완전 뿌듯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 같이 향해주신 보트분들 일단 진심으로 너무 고생했습니다. 일단 박수.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. 진짜 너무 와주셔서 너무 저희가 당당해질 수 있고 더 멋지게 무대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. 그동안 저희 3집 앨범 활동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다음에 40대 또 만나요. 고마워요.